안녕하세요, 코코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영국 에어픽스 1대 7E 스케일 맥도날드 더글라스 팬텀 FG1 수직미에게 발생한 미성형 숏샷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추가 사항이 생겨서 영상을 업데이트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실시간 방송에서 부품 다듬기를 하고 가조립을 진행했는데 가조립을 하면서 발견한 문제입니다. 러더 부품을 수직미에게 가조립을 해보니까 수직미 끝부분에 미성형이 발생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미성형 때문에 길이까지 짧아진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키트에는 두 종류의 수직 부품이 들어있는데요. 미성형 문제가 없는 수직미 B3 부품에 러더 C3 부품을 가조립한 모습입니다. 이 B3 부품에도 러더 경첩 몰드 3개가 모두 생략된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수직미 끝에 PWR 몰드는 미성형 없이 잘 사출되어 있고요. 가조립한 상태를 보면 수직미 뒷부분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미성형 문제가 발생한 수직미 B4 부품을 보겠습니다. 끝부분이 자연스럽게 미성형된 것에 그치지 않고 러더 끝부분을 기준으로 보면 수직미 길이까지 짧게 사출된 것이 보일 겁니다. 이 키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에어픽스 제품에서 계속 미성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앞으로 에어픽스 키트는 구입하자마자 곧바로 부품 확인을 꼭 하세요. 에어픽스 1대 7E 스케일 맥도날드 더글라스 팬텀 FG1 키트의 수직미 부품 미성형권에 대해서 업데이트된 정보를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상 국어였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later.